오늘은 하늘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11살이면은 4학년입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면하고 제법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뭔가 비전을 가질 나이입니다. 생일잔치를 하는 오늘 기쁜 날에 먼저 이 시간까지 하늘교회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또한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희생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랑스러운 교회를 오늘까지 이루어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교회는 벌써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튼튼한 반석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셔서 이제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아멘 하시죠? 네. 참,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 가지는 너무 연약하고 영적으로 모르는 세계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참 많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많은 것을 터득한 그런 신앙인들이 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이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처음으로 하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늘교회 또 신앙인이 되신 분들이 반 이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리더들 중에서도요. 제가 세례를 드리고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집사님 되어서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늘교회의 참 기쁨이여 열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처음에 하늘교회에 와서 또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과 교회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처음 사랑과 행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영적 체험을 절대로 소멸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첫 믿음과 첫사랑을 새롭게 우리가 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섬마을에 위험하게 파도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배가 자주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종종 파도와 함께 그렇게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호소를 통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감사해서 돈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하고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넓히게 되고 좋은 시설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호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이 구조를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그런 계획도 가지고 회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배가 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파선된 배를 구조할 구조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자기 이제 각자 바빴습니다. 구호소만 만들어 놓고는 구호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호소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따로 모집해서 이제부터 구조를 하자. 사람을 돈을 주고 들여와서 구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의견도 갈라지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으로서 구호소도 둘로 나누게 되고 결국 의미 없는 모임으로 단체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화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하늘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11년 전에 이곳에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하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목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와서 복 받고 와서 기분 좋아지고 와서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또 사회에 또 적응도 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양들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던 일, 즉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해야 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인생의 의미를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의미를 모르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 삶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일원이 될 때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를 이뤄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누구든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오면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삶의 회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하늘교회는 어린에서부터 아이까지 우리 등록교인 수가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어린아이는 어른아이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문제가 끝나면 또 한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잘 풀어서 치유하고 회복되면 용기와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러나 풀지 못하게 되면 낙망하게 되고 살 의욕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어려울 때는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만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매일 얼굴을 봐도 마음을 하소연하고 속에 있는 말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셨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만났을 때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도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문제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남의 마음을 다 알아줄 그런 마음에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의 고민에 빠져서 급급하다 보면 옆에 있는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 자녀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아멘. 우리 하늘교회 오면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가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다상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또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고 또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형편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 남성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 줄 내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물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목마르지도 않게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면 점점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걸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복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외쳤다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끄러워했던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네 형편을 얘기하시고 그렇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이 살아왔던 너를 내가 이해한다. 그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 중풍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몸을 고치려고 왔구나 불편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중풍병으로 인해 몸도 아프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을 하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육체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그 삶 전체가 무너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 마음의 죄짐 그 마음에 묶여있던 그 죄로 인한 여러가지 모든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교회는 주님을 누구든지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은 그 다음이고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깊은 마음의 상처와 많은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모든 한 같은 것 살아오면서 어쨌든 쓴 뿌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에 주님을 만난 체험을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같이 매일매일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부부가 함께 있어도 곧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과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님의 부인을 뭐라고 하죠? 형수라고 합니다. 동생의 부인은 뭐라고 하죠? 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부인을 무슨 수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왼수입니다. 요즘 함께 살아도 전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이런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도 모자라서 철천지 원수라고 텔레비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와갖고 이 남편을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남편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는 원수요.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수요. 근데 조금 더 아니 있잖아요 왼수 말고 철천지 왼수요.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늘교회는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어떤 성도들 간에 있어서 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마음에 동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과 떡 맡던 관원장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안부를 묻다가 그들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요셉이 감옥을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과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천사 같은 주님의 바로 그런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본문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장하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젖만 먹던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딱딱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 마음속에 걸려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유있게 풀어나갈 수 있고, 전에는 좁은 시야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교회.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인생을 보는 눈도 보다 더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도 성숙해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힘도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장하는 교회.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면 여러분 와서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인간관계도 정말 더 완전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좁은 마음도 바뀌고 성격도 고쳐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프로 있죠? 텔레비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들을 부부끼리 만나서 우리 남편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 달라졌어요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참 걸리는데 아이들은 금방 되더. 달라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인격의 성숙, 여러분의 인간관계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바뀌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첫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장될까요?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 가치 없고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남을 성장시키려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어버이의 사랑 속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화초도 물을 주면 사랑해줄 때 그 화초가 잘 자랍니다. 강아지들도 사랑해줄 때 강아지들이 커지고, 우리 가축들도 커지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늘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이란 것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한 것, 한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인간을 향해서 기대를 건다는 것, 희망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 같이 보입니다. 이런 노력을 더 이상 할 것인가? 희생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대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늘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 넘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의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요소는 격려인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것과 같은 맥락이죠. 사람은 격려를 받을 때 성장합니다. 말에는 몇 가지 좀 있는데 한 가지는 입술의 말이죠. 입술의 말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입술의 말은 내가 본 대로 느끼는 대로 내뱉는 말로서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가슴이 찡합니다. 고마워,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어, 미안해, 힘들었지 라는 말, 그런 말은 마음이 풀립니다. 이것이 가슴의 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격려는 영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혼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세상 말, 내 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즐거움보다,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그 리더들, 공동체 리더들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 아 나한테 좀 영적인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영혼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늘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살아서 움직일 때에, 그리고 활동하실 때에 우리 하늘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로 쑥쑥 자라는 그런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입니다. 하늘께는 기대의 유산이 있습니다. 말씀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유산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성령부를 나눠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다른 교회 분들의 사역을 제가 줄여서 그렇죠.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교회 분들이 기도 상담 받으러 오고,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성령의 성자도 모르고 에베소 교회 같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성령의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란 말이. 그런 분들이 오셔서 다 성령 받고 깨지고 녹아지고 뜨거워지고 그 교회들에 가서 놀랍도록 부흥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와서 그런 다시 그 교회에 돌아가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교회 불을 붙이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올 때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됐고, 또 불새를 들고 자신의 교회 가서요 좀 위기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늘께서 성령의 능력에 공급을 받는 분들이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께 처음에부터 계셨던 분들은 그분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께 유산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하늘께 우리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간다의 아베 하늘께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오고 또 성도들이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모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빵과 옥수수를 나눠주고 유치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대학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이 저에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샘도 파지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도 들어오고요. 전기도 들어오고요. 주택들도 많이 개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였고 미자립교회 가난한 신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소년소녀 과장 돕기에도 지금도 참여하고 있으며, 또 여러 선교사님들 신학생들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께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맡기는 삶에 충성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늘께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뭐 문제가 해결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세상을 나갈 힘을 얻는 교회, 그리고 신나는 교회, 교회에서 인생을 보는 것도 성숙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즐거워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을 더욱더 남겨서 오늘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은 성령개비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모든 생명력은 크고 작음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알곡들이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깨어있고 죽전이 같은 성도들이 없으며 얻어다 와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참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남겨줄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적은 능력과도 큰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가 되시기를, 또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주년 되는 장례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11년 동안이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체험과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살아계심을 주님 저희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너무 적습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어느 쪽 사람인지 모르면서 살아오는 게으르고 하나님 태만한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달란트 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빈 등잔을 들고 있으며 등불이 꺼져가는 걸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이라면 이번 하나님 11주년 오늘 기념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옥짓을 여미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님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하는 새로운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길을 보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소경이었던 저희들이 눈이 열리게 하셨고 귀머거리였던 저희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멘. 기도할 줄 몰랐던 벙어리 같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성장되게 하시고 전도인을 많이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뜻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애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장성과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늘교회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교회들이 다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교회는 살아있고 깨어있고 아름다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교회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가 지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변천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유일하게 정말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며 인정하는 교회로 남아있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